그래서 1과 대아파트 계속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뭘 배웠길래 이런 대화를 하는지 자꾸 되새기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대아파트에서 능력 표현하기하고 그다음에 확신 표현하기를 배웠습니다. 능력 표현하기의 기본은 be good at이었습니다. 뭐뭐를 잘한다. be good at 뒤에 at이 전치사기 때문에 동사가 오고 싶으면 동명사 ing 형태가 와야 된다는 것도 주의해야 될 상황이었고요. 뭐 be good at은 조동사 can이나 be able to나 be skilled at, be excellent at 같은 표현으로 바꿨을 수 있고, 반대로 뭘 못한다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하는지도 우리가 자세하게 다뤘었고요. 그다음에 확신 표현하기에서는 우리가 문법적으로는 겉만 드는 대시 사용된다는 거. 이 앞에 기본 형태로는 I am sure 대시죠. I am sure that 하고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와서 완벽한 문장을 의미로 설명하면 누가 뭐뭐 한다가 온 거죠. I am sure that 누가 뭐 한다면 누가 뭐 한다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한다라는 표현으로써 뭐 상대방한테 또 물어볼 때는 Are you sure that 완벽한 문장 이렇게 할 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좀더 나가서 이제 sure 대신에 certain 이런 걸쓸수 있다는 것도 얘기했어요. 여기서 또 확장해 나가서 뭐 I am sure, 뭐 it is certain, 뭐 I am certain 되고요. I am certain that, I am sure that, 뭐 it is sure that은 안 됩니다. I'm certain that, it is certain that, 뭐 여기는 I am도 된다라고 얘기했고, I'm certain that, I'm sure that, 하지만 여기는 it is sure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confident라는 단어 같은 게 있으니까, confident가 뭐 확신하는 이라는 형용사니까 이런 걸 운용해서 뭐 I am confident that, are you confident that 이런 것도 할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확장해 나갔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조동사 must도 잠깐 얘기했었어요. It must rain tomorrow 해서 뭐 I'm sure that it will rain tomorrow 하고 It must rain tomorrow 하고 내일 비가 내릴 게 틀림없어. 조동사 must를 사용해서도 확신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했었고요. 자, 그러면 이런 거, 이 대화 뭐 보이 걸걸 보이 걸 보이가 대화하는데 이 속에도 뭔가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먼저 우리말 먼저 보겠습니다. 내일이 엄마 생신인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이제 충고를 요청하는 거죠. 충고를 요청하는 표현이다. 뭘 해야 될까라고 그랬더니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추천해주고 있죠. 그래서 뭔가 상대방에게 뭐 같이 하자라는 표현은 why don't we겠지만, why don't we겠지만 상대방에게 뭐뭐 하는 게 어떻겠니?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 why don't you라든지 how about이라든지 이거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이 1학년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고를 요청했고 충고해주는 표현이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너는 빵 굽기를 잘하잖아가 능력 말하는 표현이죠. 이 과에서 주요하게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 너는 빵 굽는 것을 잘한다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너는 빵을 잘 구울 수 있어. 너는 훌륭한 베이크를 가지고 사람 만들면 뭐가 돼요? 베이크가 빵 베이커가 되니까 너는 훌륭한 베이커잖아 뭐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죠. 또는 be skilled at이라든지 그다음에 you are excellent at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거 대신 쓸수 있는 게 뭐니?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추천해줬죠. 이런 거 추천해줬더니 그 추천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바램을 표현하고 있죠. 나는 완벽한 문장을 바라는 거, 누가 뭐뭐하는 것을 바란다 할 때, 겉 만드는 뭔가가 또 사용되겠죠.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게또 사용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아까 전에 너는 빵굽기를 잘하잖아 라는 얘기 했을 때, 그것도 이과에서 주요하게 다뤘다면, 여기서 또 자신의 확신 표현하는 게 여기 있네요. 난 너의 어머니께서 그것을 아주 좋아할 것이다 라는 완벽한 문장이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의 어머니께서 그것을 아주 좋아하실 것이다. 이 미래 시제죠, 미래에. 미래에 좋아할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omorrow is my mom's birthday. 내일이 엄마 생일이다. 미래일인데 왜 현재 시제로 얘기했냐면 뭐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 생일이라는 거, 엄마 생일이라는 거뭐 보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캘린더 보고 얘기할 수 있죠. 캘린더는 뭐하고 비슷해요? 타임 그렇죠. 타임 테이블 같은 성격이죠. 그래서 타임 테이블 상의 퓨처는 무슨 시제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충고 요청하는 거. What should I do? 무엇을 해야 할까? For her. 그녀를 위해서. My mom 대신 왔겠죠. What should I do for my mom? 엄마를 위해서 뭘 해야만 할까? OK.
오케이 그랬더니 자 why don't you로 충고하고 있네요. why don't you bake? why don't you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죠. don't you like 이런 식으로 동사 원형 와야 되니까 동사 원형이고 why don't you bake a cake for her 대신에 쓸수 있는 표현들 좀 이따 살펴보겠죠.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니까 상대방에게 충고하기 충고 요청하기 what should I do for her? 충고해주기 why don't you bake a cake for her? for your mom. 그 다음에 잘하는 거 표현하고 있죠. You are good at baking. 뭐 바꿔 쓸수 있는 거. You are good at baking. 너는 빵, 여기 문법적으로 형태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죠. 여기 baking 와야 되고, 여기는 bake 와야 되고. Why don't you bake a cake for her? You are good at baking. 그래서 that's a good idea. 뭐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좋은 생각이다. 그 다음에 I hope my mom will like my cake. 여기 생략된 말 얘기하겠죠. 바람 표시하기로. I hope My mom will like my cake. 좋아하시길 바래. 확신 표현하기. I'm sure your mom will love it. 여기도 똑같이. I hope my mom will like my cake. 하고 똑같은 게 여기도. I'm sure your mom will love it. 할 때도 생략되어 있죠? 자, 그러면 뭐, 문법적인 거 파악하기 전에 우리가 이게 어차피 대화 파트니까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하고 보이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내일은 걸의 어머니의 생신이야? 보이의 어머니의 생신이야? 거래 어머니. 그렇죠. 여자아이의 어머니 생신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 모른다? 모르죠.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누구에게 충고를 요청하고 있다? 보이에게 충고를 요청했더니 보이가 뭐 해보라 그래요? 그렇죠. Bake a cake for her 하라고. Baking a cake for her 할 것을 충고해줬고, 충고한 이유가 뭐래요? 그렇죠. 여기에 you는 보이야, 걸이야. 그렇죠. Girl is good at baking 하기 때문에 why don't you bake a cake for your mom? 엄마한테 해드리라 했고요. 좋은 생각이라 했고, 좋아하시길 바라고,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뭐 내일은 남자 보이의 뭐 어머니의 생신이다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보이는 뭐 베이킹 케이크를 잘한다, 뭐 베이킹 잘한다 이렇게 하면 거울이 잘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내일 보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는 내일 거리 할 일은 무엇인가? 엄마를 위해서 베이커 케이크 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what should I do for her? 뭐 또는 뭐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운 문법을 한번 응용해 볼까요? 요 똑같은 표현을 요렇게도 할수 있겠죠.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요렇게 바꿨을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뭘 해야 할지. What to do? 그렇죠. What to do 써먹으면 되겠죠. 그러면 What should I do for her 대신 쓸수 있는 거.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Can 그렇죠.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e? 무엇을 해야 할지. What to do? 그녀를 위해 for her. 다빈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좀 이따 물어볼 거야. 됐습니까? Can you tell me what to do for her? 이렇게 what should I do for her? 대신 쓸수 있는 거죠. Can you tell me what to do for her?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그 하세요. 이제 what to do 대신 쓸수 있는 거.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지로 바꿔 쓸 수도 있죠.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지 요 what to do 대신에 뭘 끼워 넣어도 된다. what to do 빼버리고 what should do. 그렇죠. what I should do for her 해도 되죠. Can you tell me what I should do for her? 그래서 아까 전에 What should I do for her는 무슨 의문문이고 직접 의문문이고 What I should do for her가 What I should do for her로 바뀌면 예를 보고는 뭐라 그러고 간접 의문문이고 간접 의문문이면 의문사 플러스 to do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거 to 부정사 파트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Can you tell me what to do for her? Can you tell me what I should do for her? What should I do for her? 됐습니까? 또 이외에도 뭐 Can you give me some advice? 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충고 좀 해줄 수 있겠니?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요. 충고 요청하기 자세하게 딥하게 살펴봤고요. 그다음 Why don't you? 뒤에 동사원형 Why don't you bake a cake for her? 자, 이거 가지고 마침표로 똑같은 얘기하고 싶어. 그쵸? 그러면 뭐가 가능할까요? Make a cake for her. 그렇죠. Bake a cake for her 하고 무슨 문? 그렇죠. 명령문으로 할 수도 있겠죠. Bake a cake for her.
다음에 또 마침표라면 또 뭐도 가능하겠어요. 오케이, 상대방에게 하는 거니까 you should bake a cake for her도 가능하겠죠. You should bake a cake for her. 너는 그녀에게 케이크를 구워드려야만 해. 이렇게 충고할 수도 있죠. You should bake. 그렇죠? You should bake a cake for her. Bake a cake for her. 오케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물음표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번엔 베이크의 형태를 좀 바꿀 거야.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베이크가 뭐로 바뀔 거예요? 아마 베이킹으로 바꿔서 상대방에게 충고하고 싶을 때 뭐라고 충고할 수도 있다. Cake for her. 그렇죠. How about, 여러분들 1학년 때 했던 것들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How about baking a cake for her?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조심해야 될건 about이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 형태. 뭐 how about baking이 되면 what about baking도 되겠죠. What about baking a cake for her? How about baking a cake for her? Why don't you bake a cake for her? You should bake a cake for her. Bake a cake for h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배운 거 써먹어 볼까요? 오케이.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A에게 뭐뭐 하라고 하다고 충고하다 할때 쓰는 구조가 뭐예요? Advise A to do를 써도 되겠죠. 그럼 누가 뭐 한다? I가 advise 한다. 누구에게? 유에게 뭐 하라는 것을? To bake a cake for her. 이렇게 충고할 수도 있겠죠. I advise you to bake a cake for her. 오케이. 문법 왜 배워? 대화에 써먹으려고. 됐습니까? 문법이 목표가 아니고 이런 게 목표입니다. I advise you to bake a cake for her. 됐습니까? 나는 유에게 충고한다. 몇 형식 할때 배웠었냐면 5형식 할때 배웠던 거 써먹은 거예요. 그래서 you are good at baking. 너는 요리하는 것을 잘한다. 이 형태 주의하라 그랬죠. 그러면 뭐 you can bake very well. 그렇죠? 뭐 you can bake very well은 you are able to bake very well. 뭐다 써드려야 됩니까? 아니죠. You can bake very well라든지 you are able to bake very well라든지 you are skilled at baking, you are excellent at baking, you are a good baker 이런 표현들이 모두 가능하죠. 오케이, 잘하는 거 표현하기 우리가 딥하게 아주 세밀하게 다뤄봤으니까 그런 것들도 살펴보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that's a good idea. 그래서 that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that 중에서 몇 번째 배운 that이고, 그렇죠. 첫 번째 배웠던 얘기는 얘가 뭐다? 지시, 대명사란 얘기죠. 그것은 좋은 생각이다. 그럼 뭔가 가리키니까 뭘 가리키는 거냐? 뭐 대신 왔어요? Baking a cake for her is a good idea. 그래서 that은 baking a cake for her 대신 왔죠. Baking a cake for her is a good idea. Baking a cake for my mom is a good idea. 엄마를 위해서 baking a cake for her 하는 것은 i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구나. 그 다음에 I hope that my mom will like my cake. 그렇죠. 지금 이제 that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왔지만 전혀 다른 that이죠. I hope that 뒤에 있는 that은 완벽한 문장을 만드는 거죠. 여기에 the thing 들어갈 자리가 My mom will like my cake. The thing이 들어갈 자리가 있나요? 없죠. 그 말은 이 부분이 완벽하다는 얘기고, 이거 왜 따져봅니까? The thing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그걸 통해서 완벽, 만약에 the thing이 들어갈 자리가 있다면, that이 아니고 뭘 써야 돼요? what을 써야 되는 거. 관계사 할때 배웠던 거죠. The thing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that이었고요. I hope that my mom will like my cake. 오케이, 똑같이 I'm sure that이죠. 완벽한 문장. I'm sure that your mom will love isn't 뭐 your cake 대시 왔죠. 너의 케이크를 좋아하실 엄청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해. 오케이, 이거 대신 쓸수 있는 거 뭐가 있었나요? I'm certain that your mom will love it. I'm confident that your mom will love it. 그렇죠? 그렇죠. It's certain that your mom will love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밑에 해설 표현에서 is something wrong? 자, is something wrong을 여러분들이 해석했는 걸 봤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잘못된 일이 있니? 뭐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어차피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자, 있다, 없다, 존재 여부를 물어볼 때 쓰는 게 바로 그렇죠. There is가 기본 형태죠. 그렇죠. 묻는 거니까 뭔가 잘못됐니? 자, 요 해석에 이걸 직독 직해라 하는데요. 직해 이직 바로 해석한 것에 맞는 것은 뭔가 있니? Is there? 진짜 궁금한 게 아니고 상대방 안색이 안 좋으니까 anything이야, something이야. Something. 그래서 뭔가 있니? Is there something? 어떻게 된? Wrong 하게 된. Is there something wrong? 하고 이게 어울릴 것 같고요. 뭐, is something wrong은 이번에는 something이 주어니까 뭔가 잘못됐니?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죠. 있니라고 묻는 건 아니니까 해석해서 직독직해에서는. 그래서 뭐, is something wrong 하고, is there something wrong 하고, what's the problem? 이런 것들을 바꿔 쓸수 있겠습니다. 뭐가 문제니? What's the matter? What's wrong with you? 이런 표현들. 상대방이 저 상태가 안 좋아 보일 때,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wrong? What's the problem? Is there something wrong? 등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 I'm sure that 것만 되는 대신 왔고요. Why don't you? 뒤에 동사 원형이죠. Why don't you do? 라고 선생님이 설명하겠죠. Why don't you do?는 상대방에게 제안하고 충고하는 표현이다. 아까 뭐로 바꿔 쓸 명령문이나 you should 동사 원형, how about doing? 등으로 바꿔 쓸수 있다는 것쭉 한번 살펴보았었고요. 여기에 설명했는 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린 숙제 안에 있겠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communicate 파트 봅니다. 자, 뭐 하는 중이니, 제이든? 자, 이런 질문은 당연히 무슨 시제라 해야 돼? 그렇죠. 진행형 시제. 그것도 현재 진행형 시제라 해야 되겠죠. 진행형으로 뭐 하고 있는 중인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하는 중인지 물어봤더니 나는 만화들을 그리는 중이다라고 또 진행형으로 대답을 하고 있겠죠. 오케이. 그리다, 뭐, 만화 그리다가 뭐예요? 만화 그리다. Draw cartoons를 진행형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헤이, 정말이니?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뭐 받기? 허락받기죠. 내가 해도 될까? 이거죠. 내가 그것 좀 봐도 되겠니? 여기에